아침날. 단검보다 폭탄 분대고 황망 좋아. 스탯이 구리긴한데 나머지 두 개가 너무 쓰레기라. 갓. 화산. 아. 왼쪽 거 너무 좋은데 저걸 포기해야 되네. 진화! 맨 왼쪽 것도 좋았지만 진화! 아, 이거 뭐지? 오니? 와, 이거 어떡하냐? 앞으로 진화가 나올 것인가, 태아가 나올 것인가, 두 개씩 들고 하고 싶거든요? 아니, 진화 태화 하나씩 있어. 그래도 고민하는 거야. 효율은 태화같이. 아, 그래, 진화다. 태화가 나올 것 같은데. 앞으로. 빛이 번개. 내 작은 친구를 소개하지. 아, 근데 어차피 이건 범폭이었어. 아무리 진화가 나왔어도. 이거는 무조건 범폭이었어. 혼소차. 황망 두 개 괜찮을 것 같아? 용 따위 없으니까 엘궁. 빛이 발토. 선 빛이 발토? 노스랜드도 괜찮긴 한데. 근데 이건 이거야. 코코가 너무 없긴 해. 드로우도 좋은데, 좋은 하수인이 사실 좋아요. 고용된 싸움꾼. 3코가 너무 많이 비어. 드로우는 얘가 할 거야. 와, 킹산 두 개? 히드라 개카운터인데? 와, 이거 어떡하냐? 블러드가 낫겠지? 개체수가 좀 많으니까. 흑드라고 하나 있긴 해. 와, 이건 진짜 어렵다. 너무 어려워. 와, 사슬도 좋고 블러드도 좋아. 흑드라곤도 좋고. 아, 근데 사슬은 좋긴 한데. 와, 어떻게 이거 세 개 중에 골라야 되지? 세상에 이런 시련이 오다니. 맞아, 얘는 진화가 내가 두 개라서 별로야. 이슬진, 얘 진화하면 쓰레기야. 투기장 투사 2번 연속 나오면 서렌치고 나가. 와, 심괴 하나 나오나? 아, 심괴 여기 들어있지. 와, 미치겠네 이거? 범폭도 두 개야?
범폭 두 개, 화산 두 개? 개쩌는데? 아 이거는 무조건 범폭이야. 화산은 왜냐면은 내가 유리할 땐 못 써. 내가 유리할 때 못 써요. 그리고 아무리 내가 무기가 많아도 범폭 대신에 이걸 고른다? 미친 짓이야. 피니쉬 블러드 있어. 무조건 초중반에 끝낸다. 광역기로 필드를 먹으면서. 화산은 역전용. 아니면은 내 카드를 믿는 거야. 그리고 화산으로 히드라 키각 볼 수 있어. 여러분들. 아 불토만 나왔어도 더 좋았겠다. 좋은데? 핸드 상당히 좋은걸? 그리고 뒷심이 약하다 그랬는데 진화가 있어 우리한테. 진화로 내가 직접 키우면 돼. 진화 두 개가 올랐잖아? 아 저기서 패치스가 나오네? 또 혼소? 미아오! 야 필드 전개가 좋네. 이거 블러드 각 나오겠다. 끝났는데? 아니 저쪽에서 화산 쓰면 모르긴 해. 가끔씩 깜빡깜빡 깜빡깜빡 몇 딜이지? 그냥 죽나? 땜인데? 아니 그냥 죽는 건 아니었어. 딱땜 딱포 딱행. 괜찮은데